안녕하십니까. 예, 올 이제 가을에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이 영화에서 김신부 역할을 맡은 김윤석입니다. 고맙습니다. 라틴어라는 거에 대한 저는 개념이 전혀 없어서 감독님한테 여쭤봤었어요. 라틴어라가 뭐냐 도대체. 찾아봤는데 실제로 쓰는 건지 저는 영화적으로 넣은 건지 실제로 쓰는 건지도 궁금했었는데 아니 실제로 신부님한테 물어보니까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공부했을 때 네, 라틴어를 실제로 공부하고 가끔 지금도 실생활에서도 쓰신대요. 신부님들끼리 모였을 때는 가끔 쓰시기도 하고요. 그걸로 대화를 하는 건 아닌데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섞어서 그냥 쓰시기도 쓰시는 거죠. 하고요. 그 대사 기억나세요? 네. 진짜요? 네, 그럼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 모르면 어떡하지? 자. 상크템이 깰라르 칸젤렌타 펜데노스 임프렐리오 콘트라 네케체메 틴시데스 디아볼로스 다프로스디 임페르틀리 데우스 소프레체르스 데프라 카무르 투쿠요 프린체스 밀리체데 틀레스티 사타나 말리우스 게스피리티스 마리뉴스 귀 아베르치온 아니마루 프로간토리 몽도 유나비르토테 임페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김수아 거북이와 드럼이 맞는지 지금 다 맞게 한 거죠? 제가 기억하고 있네요. 근데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거 말고도 많아요? 되게 많아요. 대단하세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게 너무나 생소한 언어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든 익숙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듣고 반복하고 선배님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뭐 계속 현장에서 듣고 외우고 말하고 계속 전우치라는 영화를 찍을 때 맞아요. 저희가 전주 세트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분장실에서 처음 만났어요. 또 어차피 우리가 전주 세트에서 거의 한달 가까이를 촬영해야 되니까 빨리 허물고 빨리 친해지는 게 제일 재밌겠다고 해서 이제 그날 그렇게 만나서 그냥 그날 슈퍼 옆에 있는 파라솔에 앉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맥주 마시면서 전주 되게 허물없이 슈퍼하네. 지냈어요. 되게 뭐 되게 남자답고 되게 쿨하고. 소탈한 사람이라 처음부터 그렇게 되게 편했어요. 선배님 말씀대로 그때 숙소에서 거의 뭐한달 정도 있으면서 계속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제가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그닥 이렇게 다른 연기자분들이랑 그렇게 잘 어울려서 막 이렇게 놀던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쉽게 잘 친해지지 못했는데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성격이 좀 술도 좀 변하고 즐길 수 있게 됐고 그제 바톤 다음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송강호 씨라고 송강호 네, 씨고 의형제를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이제 완전히 해체를 시켰죠. 무장해제를 그러면 나를 물들인 두 선배 김윤석 송강호 맞습니까? 네, 그거는 뭐 일단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많이 물들였어요. 어떤 쪽으로 물들였어요? 저희가 제가 다른 데려주고 말로 저는 받았죠. 강동원 씨가 굉장히 세요, 술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맥주가 여기서부터 찬다고 생각하면 하긴 한참 뒤에 우리가 취하지. 찰때 강동원 씨한이 정도 차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두손두발 들고 막 끝없이 내려가야 되니까요. 도망가고 저는 아무튼 선배님들한테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네, 그게 좋죠.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또 주변에 사람들이랑 많이 공유를 했죠.